오늘 최순실 씨 예상대로 출석을 안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갔지만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의료과장이라는 분의 답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거동하기 불편한 상황은 아닌데 답변에 관련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제 어떤 심신의 피로를 느끼고 있느냐, 공황 상태에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했었고요. 네네.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법원 재판에 나가서도 나 죄진 거 없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준비 절차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검 나가서도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지금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정신 이상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구치소 측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네. 수감된 이후에 별도 무슨 공황장애와 관련된 약품이 반입된 흔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답변을 그냥 괜히 머뭇거리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의원들이 최순실 씨 방안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뭔가 부적당하다라는 뉘앙스를 일부러 굳이 이렇게 풍기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화가 났었고, 그래서 여전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틀어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싶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의무과장이 그때 당시에 그 순간에 시원하게 진실을 어떻게 분명한 사실을 얘기 안 하는 것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장악하고 핸들링하고 있는 것이고 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과장이 속시원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게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생중계된 화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오후 1시 30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분 전에 지금 그 최순실 씨가 있는 수감동을 직접 의원님들이 찾아가셨는데요. 새누리당 네. 세 분, 민주당 세 분,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포함하면 모두 여덟 명이죠. 여기 예. 카메라가 들어갔습니까? 카메라는 못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교도소 네. 측에서 지금 극구 그거는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해서 네. 이제 위원장께서는 어쨌든 그 최순실과 의원들이 대면하는 장면만이라도 그 순간 짧게 한 30초라도 스케치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국민의 그렇죠.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사실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지금 그 교정본부장하고 서울구치소장이 그러면 그 30초 스케치는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치가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와 의원들이 나누는 얘기를 카메라로 생중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이제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예.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기된 의혹들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많은데 뭐 네. 공황장애다 약도 하나도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말이죠. 네. 네. 가진 핑계를 대면서 국민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되는 겁니까? 예. 최순실 씨는 정확히 형사 재판이나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자지만 네. 저희한테는 국정조사 대상인 증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본인의 형사법적 권리하고는 이 부분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음흠. 그래서 아까 이경재 변호사가 무슨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지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흠.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당당하게 그렇게 형사재판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인을 했다면 네. 우리한테도 나와서 부인을 하든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그냥 하려고 하니 본인도 차마 용기가 안 났겠죠. 그래서 교도소 방 안에서 그냥 스스로 안 나오겠다고 셀프 감금을 하고
버티지 않나 싶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셀프 감금하고 나오지 않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요. 네. 그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기자단에게 공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국정조사에서 그 감방까지 찾아가가지고 신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법원 결정에 따라서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은 금지돼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그 찾아가서 감방문을 열겠다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다. 입법부를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배운 사람이 네. 참 교묘한 얘기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건데요. 네.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재판에 관련된 그 범위 내에서만 법원의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저희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작용이 아니라 국회의 권능으로 하는 국정조사 작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면회인을 정한다든지 또는 이게 누구와 면담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허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원이 저희하고 어떤 이 관련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네, 네. 국회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저희들은 특히 이렇게 법원이 이제 접견 금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누군가를 만나서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제한 두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만나고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네네. 이게 누군가 접견 금지하고 못 만나게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차라리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을 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국정조사, 국정감사, 증인,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11조를 보면요. 네. 국정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회 또는 감사, 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만 하기만 하면 네. 어떤 장소에서든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수감되어 있는 이 방실 그 자체에서 하는 것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전혀 무리가 없고요. 네. 이제 가령 다른 법에 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보면 24조를 보면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용시설에 찾아가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조항도 있고요. 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네.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에 따라서 교도소 방실 내에서 하겠다고 의결을 하는 것이 네.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네. 또 국정조사라고 하는 이 목적상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하등의 무리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네.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엉뚱한 법률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논리를 끌어들여와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출책으로 하는 얘기라고 들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법조항인데 엉뚱한 법조항을 들이밀면서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자, 네. 그 최순실 씨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김성태 위원장하고 새누리당의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한정, 박영선, 손혜원 의원이 그리고 네. 정의당에서는 윤소환 의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의원님을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저희는 남부구치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 남부구치소에 지금 안종범 씨하고 정호성 씨가 지금 수감이 돼 있고요. 네. 이분들도 역시 오늘 구치소 청문회 대상인데 네. 이제 가능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켜서 같이 동시에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정호성, 안종범 이 두 분도 자기 방에서 못 나오겠다. 네. 그래서 악착같이 지금 셀프 감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친절하게 네. 남부구치소 방실로 찾아가서 직접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카메라는 못 들어가고 위원님들만 들어가셔서 그 방실 안에서 청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도소 안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남부구치소 안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리 나오라고 요구를 해보고요. 네.
그리로도 못 나오겠다 그러면 저희가 방으로 직접 쫓아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최순실 씨도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서 지금 정해진 장소로 나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쫓아가는 거고. 네. 남부구치소에 가서도 안종범 씨, 정우성 씨도 마찬가지 요구를 한번 해보고. 네. 방에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직접 방으로 쫓아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요, 의원님, 그 이분들이 아직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진술만을 하면서 현장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국정조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의원님께서는 안종범, 정호성 두 증인에게 꼭 이것은 물어봐서 답변을 들어야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도대체 안종범 당신은 네. 대학교 교수도 했던 분이고 시민단체 활동도 했던 분이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비루한 비천한 지시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면. 예. 도대체 그 대통령의 지시를 떠받들어서 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지시를 이행을 했는지 정말 본인 마음속에 심정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었냐.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냐,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냐. 네. 특히 정호승 씨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날 보면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몇 시간씩 회의를 하고 그 회의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냐 박근혜였냐 도대체 박근혜의 역할은 뭐였냐 이런 부분 가장 핵심에 관한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들을 사실은 국민 앞에서 국민들이 다 네. 보는 가운데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일종의 그 장막 안에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네. 네, 이게 진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이와 네. 관련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정호성 네. 씨나 그 안종범 수석 둘 다 네. 정해진 장소에 나오지도 않고 방문을 열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열더라도 네.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그럼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방문을 자기가 잠글 권리는 없고요. 그건 이제 교도 자기 개인 공간이 아니고 국가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열쇠 관리 권한은 교도소에 있고 결국 이제 국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방문을 열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예, 예. 여는 것은 그렇고요. 예. 본인이 답변을 안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어찌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그랬을 때 국회 모독죄로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 모독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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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국회 모독죄로 추가로 고발되면 네.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기억됩니다. 저도 법 조항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렇군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형.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네. 말하지 않을 입을 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 열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워낙 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추가로 형 조금 더 받더라도 그냥 그거 받고 말겠다. 그러니까 이 김기춘 증인이라든지 우병우 증인 태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국민들한테 어떠한 비난과 지탄을 받더라도 뻔뻔스럽게 나가야겠다. 이게 지금 핵심되는 사례의 어떤 이 관련자들의 이 자세나 태도거든요.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면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기춘이나 우병우 많이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최순실 뻔히 아는데도 모른다고 지금 거짓말을 해대고 있거든요. 네네. 그와 마찬가지가 지금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물증을 찾아서 네.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또 입을 딱 다물든 말든 간에 그 증거를 찾아서 그냥 그 객관적인 물증을 기반으로 해서 오랜 시간 콩밥을 먹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 같습니다. 오랜 시간 콩밥을 먹도록. 예, 건강에 좋습니다. 무상급식을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네. 스카요정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조여옥 대위 말입니다. 이 조여옥 네. 대위가 청문회에 있은 다음 주말에 네. 특검으로부터 소환이 돼가지고 참고인 자격으로 예.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네. 특검에서는 출국 금지를 검토한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30일 날 네. 출국할 예정이라고 청문회장에선 주장을 했는데 네.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여옥 대위의 진술에 뭔가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당시에 당장에 위증 의혹이 있는 게 그전에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는 의무 동의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번 청문회 때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 인터뷰 하게 된 것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희망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윗선과 그 청와대 의무실장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인터뷰 하려면 하라라고 허락을 했다는 뉘앙스를 마지못해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결국은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이번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이슬비 대위라고 하는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게 정말 조대위가 불안하니까 정말 이게 보살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은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좀 해놓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출국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출국하도록 허락을 해버리면 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조금 장애가 될 수 있어서 특검이 신속하게 출국 금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테면 세월호 7시간에 비밀의 단초가 열리는 핵심 증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의 신체와 관련해서 네. 또 최초의 그 김상만 의사 증언을 보면 네. 조효옥 대위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주사를 많이 놨던 맞아요. 분으로 지금 네. 그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주사라든지 의약품 처치에 관해서는 조효옥 대위가 상당 정도를 알고 있고 네. 그 부분이 청문회에서 많은 얘기가 안 됐다. 네. 그래서 특별검사 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밝혀내서 세월호 7시간과의 관계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특검이 오늘도 열 곳에 대해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정유라 네. 씨에 대해서는 긴급 수배령, 적색 경보? 네, 적색 네, 적색 수배. 적색 수배. 네. 이런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 실제로 특검이 굉장히 깊고 넓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서부터 말이죠. 2007년 한나라당 그 대선 후보 검증 때 작성됐던 네. 박근혜 후보 파일, 박근혜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 특검 수사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보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특검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정유라 씨 지금 소환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게 국민의 열망이 얼마만큼 뜨거운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갈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분명히 가지고 특검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사실상 정해진 일정이 오늘까지고요. 네. 앞으로 국조특위 일정이 합의된 게 없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1월 15일까지가 국조특위 지금 기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은 30일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본회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조특위 내에서 연장 의결을 먼저 하고 본회의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김성태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까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서 네. 30일 연장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가 됐고 네. 김성태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간에 아무런 말씀을 지금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후에 남부구치소에서 결국은 모여서 이제 국감 일단 오늘 국정조사 종료 여부에 대한 어떤 이제 종료 직전에 회의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30일 연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울구치소까지 갔지만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는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그리고 증인 채택이 안 됐던 삼성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장충기 사장이라든가 박상진 사장 문제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또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아까 휴게소에 휴게실에서 335 얘기를 할 때 네네. 연장 여부 이전에 지금 1월 15일 이전에 어쨌든 한 번 더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라는 얘기는 대체로 지금 많이 나온 얘기고요. 네네. 그 부분 포함해서 이제 오후에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해서 네.
이제 위원장께서는 어쨌든 그 최순실과 의원들이 대면하는 장면만이라도 그 순간 짧게 한 30초라도 스케치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국민의 그렇죠.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사실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지금 그 교정본부장하고 서울구치소장이 그러면 그 30초 스케치는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제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 스케치가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와 의원들이 나누는 얘기를 카메라로 생중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이제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예. 예,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기된 의혹들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많은데 뭐 네. 공황장애다 약도 하나도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말이죠. 네. 가진 핑계를 대면서 국민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최순실 씨는 정확히 형사 재판이나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자지만 네. 저희한테는 국정조사 대상인 증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본인의 형사법적 권리하고는 이 부분이 상관이 농락하는 건데요. 네.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재판에 관련된 그 범위 내에서만 법원의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저희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작용이 아니라 국회의 권능으로 하는 국정조사 작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면회인을 정한다든지 또는 이게 누구와 면담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허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원이 저희하고 어떤 이 관련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네네. 국회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저희들은 특히 이렇게 법원이 이제 접견 금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누군가를 만나서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제한 두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만나고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네네. 이게 누군가 접견 금지하고 못 만나게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차라리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았을 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국정조사, 국정감사, 증인,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11조를 보면요. 네. 국정조사는 위원회 없는 문제입니다. 음흠. 그래서 아까 이경재 변호사가 무슨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지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흠.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당당하게 그렇게 형사 재판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인을 했다면 네. 우리한테도 나와서 부인을 하든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그냥 하려고 하니 본인도 차마 용기가 안 났겠죠. 그래서 교도소 방 안에서 그냥 스스로 안 나오겠다고 셀프 감금을 하고 버티지 않나 싶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셀프 감금하고 나오지 않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요. 네. 그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기자단에게 공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국정조사에서 그 감방까지 찾아가가지고 신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법원 결정에 따라서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은 금지돼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그 찾아가서 감방문을 열겠다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다. 입법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배운 사람이 네. 참 교묘한 얘기로 국민들을 그 오늘 최순실 씨 예상대로 출석을 안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갔지만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의료과장이라는 분의 답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고동하기 불편한 상황은 아닌데 답변에 관련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제 어떤 심신의 피로를 느끼고 있느냐, 공황 상태에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했었고요. 네네.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법원 재판에 나가서도 나 죄진 거 없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준비 절차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검 나가서도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지금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정신 이상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구치소 측에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네. 수감된 이후에 별도 무슨 공황장애와 관련된 약품이 반입된 흔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답변을 그냥 괜히 머뭇거리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의원들이 최순실 씨 방안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뭔가 부적당하다라는 뉘앙스를 일부러 굳이 이렇게 풍기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화가 났었고, 그래서 여전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틀어쥐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싶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의무과장이 그때 당시에 그 순간에 시원하게 진실을 어떻게 분명한 사실을 얘기 안 하는 것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장악하고 핸들링하고 있는 것이고 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과장이 속 시원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게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생중계된 화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오후 1시 30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분 전에 예, 지금 그 최순실 씨가 있는 수감동을 직접 의원님들이 찾아가셨는데요. 새누리당 네. 세 분, 민주당 세 분,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포함하면 모두 8명이죠. 여기 예. 카메라가 들어갔습니까? 카메라는 못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교도소 예. 측에서 지금 극구 그거는 보안 업무 규정